자, 얘는 원점 대칭 기함수 이야기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1까지는 기함수래요. 이 부분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얘 0을 대입해 보면 어떨까?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0 대입하면 f의 2는 f0에다가 이만큼은 더 올라간 거예요. f3은 f1에다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뭐 이런 거 같아. 그래서 이 적정 구간에서는 기함수 형태인데 그 다음에 연속이 돼야 되고 이만큼 올라간다고? 그렇다면 5까지에 대한 질문이니까 격자점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5까지고 2씩 올라가니까 위로 많이 올라가겠네. 이게 아니다. 한 요정도 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원점,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기함수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리면 이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기면 그렇겠지. 얘도 F2가 얘 값을 들어 올렸으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얘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얘는 안될것 같아. 그러면 왜안 됐냐면 여기랑 여기가 안 만났지. 여기 내려오는 부분이랑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내려오는 이 부분이랑 여기 2,2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랑 같은데 이게 만나려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까진 가야 될것 같아. 그래서 뭐 예를 돕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생겼다면 여기도 반대로 기함수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러면 자 얘를 반복해서 이렇게 요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원점, 여기는 1, 2, 3, 4, 5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 자, 이런 정도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영역이고 여기는 플러스 영역인데 둘이가 상쇄돼서 더하면 0 되죠.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 넓이가 지금 1이라는 소리죠. 근데 얘가 1이 될수 있나, 현실적으로? 좀 내려오면 되겠지. 얘가 뭐 이렇게 내려왔다 가든가. 뭐 불가능하지는 않지 싶은데. 가령, 요 볼록이 부분이 이게 만약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잘될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실제로 내가 1에 그렸지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고, 얘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고,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 얘가 1이다, 노란색 1이다 해서 출발을 해보자고. 여기가 1이야?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적분하게 되면, 기준점이 되는 게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여기랑 생각을 할 때, 아, 빨간색처럼 이렇게 그리고 가는 게 맞겠다. 이게 덜 헷갈리겠네.
얘가 1이 되도록 하니까 요런 형태의 그래프. 다음에 여기도 요런 형태로 그래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어봅시다. 그게 좀 낫겠네.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을 무시하고 요 부분 넓이가 요 부분 넓이랑 서로 상쇄돼서 없어졌잖아. 그래서 이제 요 파란색 요 부분 넓이가 1이라는 사실. 맞죠? 얘가 1이에요. 1부터 5까지 요 부분은 해야 되나? 여기 요 부분도 1이겠지,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요 부분도 1이 되고 얘도 색칠된 부분이 1이 되고 여기 색칠된 부분도 1이 되고. 그러면 이거 넓이는 얼마게? 여기가 두 칸 두 칸이니까 얘도 1 돼야 되잖아. 여기 넓이는 얘도 1이겠지. 1부터 5까지 석분하면 여기 1이죠. 여기 2가 있지. 여기 1이죠. 여기도 1이잖아. 얘가 2가 있고 요거 쭉 다 다음에 여기는 4가 있고 여기도 1이 있고 구간 내에 있는 걸 찾아보면 여기에 1 있고 얘는 2랑 1이랑 해서 3이 되고 얘도 2랑 1이랑 만나서 3이 되고 4랑 1이랑 해서 5가 되고. 그래서 1에서 5까지 적분하게 되면 요거 다 더해주면 되죠.